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나는 많은 혜택은 받고 싶은데 나는 주기 싫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놓기 싫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기 성성설, 악성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요, 인간은. 서로를 믿지를 또 못하고 내가 내놨는데 딴 애들은 안 내놔서 나만 이상하게 이제 병신되는 꼴이 와요. 그래, 이 시대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걸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저부터도 일단 이게 저부터도 단 그 시대가 되면 거기에 이제 복합하게. 그래서 저도 제가 최고 이게 제 입장에서 제가 돈이 많아서 뭐 기부도 많이 못하고 저는 얼마 없어요. 총 자산 털어봤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빚 빼고 저기 내 자산에서 빚을 빼니까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 아니 한진해운 저기 10만 주단 아 그건 영원 처리했어요. 딴 창구 쪽으로.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상환이 안 됐는데 한진해운은 10만 주 영원 처리했을 때 제가 제 현 자산을 갖다가 한 저번 달인가 하여튼 한 달 전인가 그 제 해봤는데 저기 제 총 자산에서 이제 빚을 빼면 제 순 자산 자본금이잖아요. 제 순 자본금이 한 2억 정도 돼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2억을 기증을 핸들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없고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갖다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이게 좀 약간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지구에 있는 70억 사람들의 통찰력을 깨워줌으로써 스스로 이 지구를 갖다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만들기를 저기 저는 바래요. 뭐 저를 중심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힘도 없고 뭣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나갈 방향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걸 뭘부터 했냐면 옛날에 북한산을 제가 등산할 때부터 북한산에 있는 그 등산객들이 버리고 한 쓰레기를 주워오면서 그것부터 이 사회에 저기 도움이 되는 일을 거기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은 쓰레기 안 주나요? 지금 쓰레기 안 주세요. 왜냐면 지금처럼 이런 유튜브 같은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질량의 컨텐츠 올리면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이게 정신이 깨지고 이게 깨고 이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통찰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저기 어디 가서 사리 가서 쓰레기 줍는 것보다 그 똑같은 시간에 한 시간에도 한 시간 동안 쓰레기 주는 것보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에 한 시간 분량의 유튜브를 올린 거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더 이게 질량이 있고 이게 더 인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인류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기본적인 저기 욕구가 3대 욕구잖아요. 의, 식, 주. 의는 옷, 식은 먹는 것, 주는 집. 근데 나중에 이게 되잖아요. 이게 도움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도움으로 들면 그게 집이에요, 자체가. 그럼 그냥 저기 아무 데서 자도 그게 다 내 집이야. 그럼 먹지도 않아도 돼. 그 도움 안에서는 다 이런 시스템이 영양분이 다 피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돼요. 그 옷이 필요 없어. 왜? 뭐 그러면 저기 저 벗고 다니나요? 아니 뭐 저기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다니면 돼요. 창피하시면 그냥 창피하시면 수영복 비키니나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면 돼요. 그럼 안 창피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건드려요. 근데 옷이라는 게 굉장히 나중에 거추상스럽고 비효율적인 거 알아요. 그러면 인간이 옷이라는 걸 안 입어요. 언제 옷을 입냐?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우주복을 입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기 자연 상태나 이런 데 좀 약간 바이러스가 많은데 이게 나가잖아요. 위험한데 좀 정글 같은데 이제 그럴 때 갈 때는 옷이라는 걸 입고 가요. 이제 거의 우주복 비슷한 옷을 입고 가요. 그러면 의식주 3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요. 이 3개가 그냥 이 사회 자체가 바로 그냥 제공을 해줘요. 의식주 자체를. 인간은 돈 벌고 일하는 이유가 의식주 이 3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생존 욕구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3대 육구가 그냥 이게 인간의 그 저기 동으로 된 저기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살면 의식주가 다 필요가 없어. 집이 필요 없고 그 사람 말만 그냥 그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천국이에요. 온도, 습도, 뭐 저기 이게 뭐냐 영양 상태, 뭐 놀거리, 오락거리까지 다 제공돼. 뭐 굳이 노동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놀기만 해도 돼.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은 이게 안 맞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열릴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만약에 소비자가 있어야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잖아. 소비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자본가들은 다 없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회에서 3대 욕구를 갖다가 다 해결을 해줘버려, 의식주를.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모든 물건도 다 공유를 해서 써요. 사회에서 다 제공하고. 그러면 소비자라는 그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먹어야 하는데 팔아먹는 회사나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존 자체가 안 돼요. 돈을 못 버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반대를 해요. 왜? 내 시장이 없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게요. 그럼 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위에, 이런 사위에, 이런 저기 그냥 이런 천국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약간 좀 이게 지옥 같은 게 해야 우리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먹는 거 저기 의식주에부터 자동차 이런 욕구가 있어야 돈을 벌라고는 욕구가 있고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잖아. 3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필요가 없으면 이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 이제 그럴 것 같다가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이제 이게 이 앞으로 이제 좀 영적인 전제까지 이제 번져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다가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통찰을 하고, 우리가 먼저 이게 척결을 해야 할 건 빨리 척결을 하고, 뭐 이거 살려야 할 거는 빨리 살려야 할 상황이 와요. 그럼 그 당시에 오면 별의별 조직들이 와가지고, 이게 많이 이게 좀 약간 이제 그런 사위들을 갖다가 붕괴시키려고 헌렛들이 많아요. 그런 사위를 돌리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회사나 이런 저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소비자라는 이 사위의 소비자가 없으면 자기가 자본가들은 이게 존재할 가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가치가. 그런데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나중에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대가 왔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 이제 그걸 알아채셔야 돼요. 예전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뭐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부 문화를 갖다가 뒤에서 저기 돈, 약간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가지고 기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암살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회의 기부라는 이게, 내가 뭐 기부천사 뭐 있고 뭐 기부가 한 번에 이슈화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잘 생각해보시면. 근데 그때 이렇게 이슈화로 되다가 그게 그걸 갖다가 뒤에서 이게 비밀 조직들이 이제 이게 그 보통 자본가들이 그걸 갖다가 금융 조직이나 마피아 애들이 뒤에서 그걸 두려워해요. 왜냐면 그 기부함으로써 이게 좀 약간 사회가 복지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이게 흘러가는 걸 두려워요. 왜? 자기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이 사회의 왕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에 대해 있는 사람이 이 사회의 대접을 별로 못 받아. 그리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부할 때 보면 우리 국회에 통과한 법들 보면 기부를 막기 위한 이상한 법들이 많이 생겨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사람이 100억을 기부했는데 뉴스에도 이런 게 많아요. 세금이 기부금보다 더 나와. 자기 전 재산을 100억을 기부했는데 세금이 한 150억이 나온 뭐 뉴스도 나와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돈 많은 사람들 기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따르잖아요. 그걸 두려워해요. 나는 내놓기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부를 못하게끔 법도 다 만들어요. 예전에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기부 많이 하면 저기 세금 폭탄 마저 죽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 본인은 기부했는데 자식들 빚쟁이가 된다. 이런 소리가 저기 이게 막 퍼질 때가 있었어요. 자, 이걸 다 누가 하냐? 재벌가 애들이 그래요. 기부를 못하게끔. 쟤네들 기부하는데 재벌 니네들 뭐야?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예 기부를 못하게 이게 로비를 해서 이게 저기 국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기부를 못하게끔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웃기는 대한민국이죠. 자, 여러분들도 제 이게 들었으면 자료나 뉴스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미. 그냥 멀리 보고 한 10년, 20년 자료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부를 하면, 저기, 세금 폭탄 맞아 죽는 나라야. 그왜 그러냐? 네, 재벌이나 자본가들이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못하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하냐? 자기처럼 돈 많은, 갖고 있는 애들은 뭐, 이건희 회장이나 뭐, 이런 애들을 존경하기를 바래. 이 양반도 뭐, 기부를 많이 했는데, 번 돈에 비하면 기부 겁나 조금 했어. 이건희 회장, 이 양반은. 이제 나중에 재벌가의 민낯을 제가 싹 벗겨낼 때가 한번 올 거예요. 이제 제가 민낯을 벗기면 나중에 재벌가 상대로 해가지고 저기 쉽게 말하면 이건희 회장 손자나 지금 현재 저기 재벌 총수들 손주들 상대로 아마 저기 소송이 겁나게 빗발치게 갈 거예요.